열린교회 주차 캠페인. 열린교회 예배시 주차하시는 성도님의 편의를 위해 주차 안내를 해드립니다. 먼저 열린교회 주차 스티커는 안내 데스크에서 배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차 스티커가 없는 성도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신청하셔서 교회 주차 차량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8시 예배만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가급적 교회 인근 도로변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이후 교회에 계시는 성도께서는 성지 스타위드 주차장 지하 및 2층과 3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0시와 12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중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께서는 두산 벤처다임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라며, 두산 벤처다임은 2시간 주차권을 본관 1, 3층 로비와 안내데스크에서 배부해드리고, 10시와 12시 예배 이후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은 성지 스타위드 주차장 지하 및 2층과 3층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시 예배를 드리는 성도께서는 성지 스타위드 주차장 지하 및 2층과 3층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성지 스타위드 주차장의 후문 쪽 골목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이곳 주차라인 표시가 없는 차도와 교회 본관 앞 이중주차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차위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주차요원의 섬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 및 회심 집회가 열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16일부터 4일간 열린빌딩 1층 중등부실과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주제로 이도호 전도사의 강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생각이 많아지는 때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 바쁜데요. 그런 바쁜 시기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귀중한 또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23일부터 4일간 열린빌딩 1층 중등부실과 본관 3층 예배실, 그리고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손아람 목사의 강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함께 하셔서 저희 고등부 지체들이 정말 새로운 질서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불신을 외치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과 관련하여 13일 화요전도와 오늘 주일 새신자 공부, 새가족 공부, 성장반 공부, 구역 및 숨모임은 없으며 두산벤처다임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열린카페와 퓨리턴 도서관, 열린서점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주 바라봄 기도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2월 20일부터 40일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기도회 기간 중 토요일은 온 가족이 참여해 특별한 순서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 고난주간 새벽 십자가 사경회는 주 바라봄 기도회의 마지막 주간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청년부 리더 수련회가 16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예빛 라이브러리에서 섬기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섬김 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섬기고자 하시는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35기 새생명전도학교에 참여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새생명전도학교는 3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주간 진행됩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없으며 2월 17일 토요일 교회 청결봉사와 2월 18일 주일 식당배식 및 설거지 봉사는 작년 2교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자녀 출산의 기쁨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사교구 유병현 성도, 김진미 성도의 가정에 사랑하는 유이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청년부 조유빈 자매의 결혼식이 2월 17일 토요일 12시 호텔 스퀘어 안산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장년 이교구, 이윤미 집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년 3교구, 서군주 집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조희 선교사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 뉴스였습니다.